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다섯 장까지 했습니다, 선배님. 답답하다. 여섯 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 근데 제가 밤새가지고 제가 이거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축구 감독이 왜 있습니까? 못하는 선수들을 끌어가지고 일정 역량을 하는 게 그 축구 감독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거래처 다 날라가죠. 네, 다 날라가요, 거래처가. 일 잘하면요, 착해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일은 못하는데 착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극과 극은 토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딱 열었을 때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스트레스 원인 1위가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지요?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 일은 못하지만 착한 사람? 너무너무 고민되신다고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침착맨 유튜브, 빠니보틀 유튜브에 출연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죠. 주식 투자계 차노바 최고민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인간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개그맨 김기욱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욱입니다. 네. 예. 가까워서 자주 오시는 건가요? 예. 사실 너무 편하고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은 주제라서 또 오늘 시끄럽게 떠들다 갈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된 이상 뭐 반고라고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고입니다. 자, 저희가 인간관계 전문가 라는 거를 반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본 사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저 결혼식장에서 형 밥 드다가 네. 옆에서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 길 막고 예. 15분 정도 토크. 서로 그 밥 든 거 음식을 보면서 네, 평가해주고 예, 토크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민수님께서는? 아, 저는 25년 차 여의도 직장인 한 네. 직장에서 25년을 근무했고요. 아, 그럼 짬바리가 굉장히 높으신 건데 그중에서 5년을 제가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채용도 하고요, 평가도 네. 하고, 노동법 업무도 하고요. 중요한 건 다 하셨네요. 네. 인간관계의 기본을 한 네. 5년 정도 했다. 어쨌든 두 분 다 인간관계 전문가라고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 최대 난제, 일 잘 싸 대 일 못 참. 누구와 일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 일은 못하지만 참 착한 사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못착, 그래도 착한 게 낫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가와만사성. 저희 집 가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와만사성. 집이 잘 돼야 잘 풀린다. 가족이 화목하면 그렇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사람의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게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자성어 바로 봤네요. 예.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을 벌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못해도 돼요. 사람 주위에 친구 없어도 돼요. 일을 잘해야 우리가 회사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튼튼한 회사를 다닐 수 있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순서가.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와만사성 자본주의.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10시간, 12시간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게 1년 365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 보면 마라톤 우승한 사람보다 10시간 만에 들어온 막 다리 절면서 오는 사람들을 되게 응원해줘요. 네네네. 열심히 했다고. 일은 못하지만 착하다.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한 과정에 우리가 별표 3개를 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못났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장님이 얘를 뽑았잖아. 뽑은 이상 회사의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온 거고 이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재능이 착한 거야, 하필. 회사에서 착한 거 쓸 데가 있을까요? 영업 같은 일들은 이 착한 사람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인사도 잘할 거고요. 선생님, 지어 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마음도 편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기영님, 뭐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 잘하면요, 착해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아,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착한 거군요. 그럼요.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어. 이건 없어요, 세상에. 일 엄청 잘해. 착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판을 하죠. 이 일은 못하는데 착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앞서 직장인들이 고른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솔직히 일잘사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뒷담화, 참견, 정치질, 이간질 한 명 때문에 다수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회사에 너무 손이 아닙니까? 일 잘하는데 그런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조직이고 한 팀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막 팔 나눠가지고 이 라인을 만들어요. 그게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다. 경쟁 구도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성과가 없는 팀도 갑자기 성과가 생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잘사가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못 차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인재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1% 일잘사입니다. 해불양수라고 있습니다. 바다는 큰 물, 작은 물,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바다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바다는 다양한 물이 있다. 그렇죠. 회사라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일자라고 싸가지 없고 이러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네네. 왜냐면 협업이 안 되거든. 그렇죠. 공격수가 11명이면 네. 수비는 누가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의 못하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발견해 줄 건가? 그게 우리 여기 김기욱 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그만하실게요. 예, 예. 그리고 일잘사들은 나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딴 데서 데리고 갑니다. 스카우트. 좋은 거 아닙니까? 얘한테 믿고 맡겼는데 이제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딴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못 착들만 남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갈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오래 남기 때문에 아, 일못 착이 회사에 오래 남습니까? 회사가 자르지 않으면 오래 남아있죠. 그래서 25년...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예. 간파하셨군요. 예. 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진정한 일못착 일잘사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 선배 죄송합니다. 제가 밤새서 했는데 말씀하신 28장 중에서 제가 두 장까지 완성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밥도 못 먹고 계속 이것만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제가 오늘도 밤을 새가지고 최대한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 예. 소스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럴 때 네. 어떻게 대해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느리지만 26장 남은 거 이거 오늘까지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 상황극인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네요. 아니, 저는 이런 그 후배들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실제. 네.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후배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요인이 하나가 뭐냐면 타이틀만 줘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봐. 그렇게 하면 아, 28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업무라는 것은 그 선배가 직장 상사가 웬만한 가이드라인은 다 주고 세부적인 것들을 얘가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남들은 100장인데 얘는 28장이야. 매일 떠먹여주고 막 개선 방안 계속 얘기해주고 옆에서 다 알려줘. 요 일만큼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5장까지 했습니다, 선배님. 답답하다, 진짜. 6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 근데 와. 제가 아, 밤새가지고 이거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죠. 아이고. 아,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축구 감독이 왜 있습니까? 못하는 선수들을 끌어가지고 일정 역량을 하는 게 그 축구 감독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등대처럼 하우투 어떻게 해야 될지 딱딱딱 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거래처 다 날아가죠. 네. 다 날아가요. 거래처가. 네. 아, 거기 너무 느려요. 거기는 안 돼요. 네.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잦으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스테이지 개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잘할 수 있어. 야, 내가 아이디어 짜가지고 다 한 거 있잖아. 네. 무조건 웃겨. 근데 어떤 거를 할까요? 쩝뻐 해봐. 쩝뻐 해봐. 쩝뻐. 그 좋아. 4분의 4박자 너무 좋잖아. 너무 노잼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웃긴데요. 좀 웃기고 싶어서 개그맨이 된 건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2도 네. 나오고 하니까 안성재 셰프 뭐 따라하기 뭐 이런 거 형 가능한데요? 안성재 셰프를 어떻게 따라해? 아, 뭔가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욱 선배는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감이 이분하게 있지 않았어요. 잘한다 너. 잘해. 여보세요? 아, 나 지금 여기 대기실이지. 시간 없어. 아, 몰라. 근데 뭐 아이디어 2시에 나와야 돼. 전화 중이잖아요. 아, 몰라. 제명대 그냥 하고 가야지 뭐 어떡해. 얘기해도 뭐 말 안 듣는데 뭐 어떡해.
말할 수가 없지. 나? 아니. 내가 때려치던지 해야지 뭐. 아 이거는. 아 끊어 끊어. 듣겠다 듣겠다. 끊어. 어. 싸워졌다 너. 진짜 싸워졌다.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그맨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형 거기서 그렇게 살리시면 안 돼요. 어, 누구 양세찬입니까? 개 형.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거기서 한번 수용하고 나를 좀 인정하고 그 친구를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후배 케이스를 봤습니다. 상사인 경우에 일 못 착하고 일 잘 써 뭐가 나을까? 상사인 경우에 상사조차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낫다. 그럼요. 직장 괴롭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사가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주고 빨리빨리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막 저는 옛날에 이런 경우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어 이거 좀 해. 어전트한 어사인먼트니까 이거 해. 아, 예, 예. 다 됐니? 네? 다 됐니? 주면서. 아니 다 됐니? 주면서 말씀하시는 다 됐니?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그 감정, 급한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근데 상사가 일을 못하면 상사의 일까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일을 못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시사항을 조정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쪽으로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면 네. 착하잖아요. 아 좋은 생각이야. 아. 착하니까. 이게 보니까 일 못 착과 일하려면 일단 득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싸가지 없는 일 잘하는 애가 하나 붙어있어야죠. 결국에 일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잘사는 무조건 필수다. 일못착으로 부서를 구성하진 않아요. 인사 HR에서 알아요. 저 싸가지 없는 애를 근데 일을 잘한다는 걸 알아. 이런 애들을 포스트로 하나씩 박아놓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 주변에 누군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일잘사만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 일잘사를 모아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또 일 못하는 착한 애가 나옵니다. 아, 그 와중에 또 나오는군요. 그렇죠. 거기서 처지는 애들이 아, 착해집니다. 아, 진짜? 아, 일절사도 상대평가네요, 그러면. 그렇죠. 최고민수님은 일못착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웅님은 어떤 상사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일절사죠. 회의를 할 때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서로가 자기의 주장 방식을 얘기하고 이런 의견이 맞다, 저런 의견이 맞다. 근데 이제 일못착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펜하고 노트를 갖고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듣고 있어요.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 안 하고? 예, 다 낙서하고 있죠. 저기 혹시 의견 없으신가요? 기웅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 민수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네, 의견 따로 없으세요? 예. 아무 의견 없다고 그럼 제출할까요? 네, 밥 먹으러 가시죠. 아, 네.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동아리지. 근데 일잘사가 회의를 진행하면 막 본인이 말 잘해요.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엑셀이 빠르시니까 엑셀 정리만 빠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신난다. 아, 근데 아, 넌 그냥 쉬어라. 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저기 가서 과자 하나 좀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 상처받을 수 있죠. 네, 네. 네 상처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상처가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굳은 살로 돌아옵니까? 당연하죠. 어렸을 때 그 개그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개그 잘하지만 좀 싸가지 없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올랐을 때까지만 참자라는 마인드를 꼭 갖고 내 상사를 대한다면 일자사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한번 했거든요. 네.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 큰 소리로 야 너 나가 너만 나가면 그렇지. 우리 팀이 네. 평가가 이렇게 꼴등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분이 무릎을 꿇더라고 아 그래야지 그 수많은 식당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제가 그때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화무 11호입니다 아이고 진짜 너는 안 꺼질 거냐 아, 두 분 다 뭐 일리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 더 낫다 최악은 아니다 차악이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굳이 고르자면 아 저는 일잘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그래. 혁수 성형이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본인이 지금 싸가지가 별로 없잖아. 싸가지는 저처럼 더한 싸가지가 맞대응을 하면 아, 그렇죠. 저는 오히려 좀 고칠 수 있지 않나. 나쁜 놈도 안 바뀌지만 답답한 놈도 안 바뀌긴 매한가지 기호거든요. 예. 그럼요. 마지막으로 일잘사 일못착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게 더 기분이 나쁘신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 사람은 이 일은 참 잘해. 요게 낫습니까? 아니면 참 이 사람은 사람은 착해. 요게 더 낫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 한 소절 아,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까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론 뭐 꽃보다 아름다운 건 맞지만 사실 회사는 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사의 꽃은
돈의 꽃이다.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돈잔치 나옵니다. 한마디 더, 예. 네, 자본주의의 애덤 스미스 선생님께서. 예, 예, 애덤 스미스 형. 네, 도덕경.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면 한 손으로 하트,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통하셨습니까? 아이씨. 아! 나 둘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일을 못 하시는 분인데.